문태민 선수와 1, 2등을 한 한국 신기록하고 경연을 할 생각은 없었고 훈련 안에 음식은 5점 만점에 아, 그 정도는 안녕하십니까 20세기 김우경 선수입니다. 저는 가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진구청에서 4년, 국군체육부대 2년, 서원경륜공단 1년, 금산구청에서 2년 정도 생활하다가 경륜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양양에서 정국체전 했을 때 1km 종목에서 임채민 선수와 1, 2등을 한 그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흥미 같은 거는 느끼지 않았었고요. 매 순간 시합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경륜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6기 때도 지원했었는데 네. 그때 한번 떨어졌었고 27기 때 준비할 때도 낙차가 있었어가지고 또 좀 힘들 거라 생각했었는데 재활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가지고 27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기 경륜선수 후보생 손경수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탔고요. 20살 때부터 울산광역시청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국군체육부대에서 실업팀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관중분들 앞에서 시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멋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있을 때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거는 한 달, 두 달 정도 있었고요. 계속 고등학교 때 알고 지냈었습니다. 이제 시합 가면은 이제 항상 보고 그랬었습니다. 시합팀 생활할 때. 안녕하십니까. 27기 후보생 김옥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업팀에 서울시청에서 6년 있었고 그리고 상무 제대하고 금산구청에서 1년 있었습니다. 2016년도 리우올림픽 개인도로로 출전했었고요. 2018년도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단체 출발 한국 신기록하고 이제 메디슨 은메달 있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은 중장거리였습니다. 지금 또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인데 뭐 중장거리 훈련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기 동서울에 합류하게 될 박경호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해서요. 20살 때부터 실업팀에 입단해서 경륜 오기 전까지 마지막 팀은 공단 팀에 있었습니다. 군인 올림픽에 나와서 2관왕했던 게 제일 큰 시합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후에는 경륜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 경륜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제가 24기 때는 떨어졌었고요. 다시 이번에 응시해서 붙게 됐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7기 경륜 후보생 김홍일입니다. 중학교 때 사이클을 시작해서 동대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코레일 사이클단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곳에 지금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단체 출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그 훈련을 한 기억이 있어서 그 메달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시작할 때부터 이 경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대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경기장에 나가면은 황인혁 선수와 이제 김영경 선수 이런 선배님들을 접하면서 구체적인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시험이 1년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기간은 1년하고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중장거리 선수였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 체질 바꾸는 데에서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실업팀에 있을 때 시즌 몸무게가 64kg 정도 됐었는데 지금이 82kg가 되니까 네, 그만큼 계산이 안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27기 경륜 후보생 이차연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생활은 고등학교랑 대학교 합쳐서 7년 정도.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경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졸업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전국 시합이 있었는데 그때 스프린트 종목에서 메달을 딴 게 기억에 남습니다. 경륜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경륜 선배님들이 이제 항상 훈련할 때 계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고등학교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이제 또 그때부터 이제 경륜 선수들을 보면서 아 나도 경륜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경륜 선수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라는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시합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기 후보생 안재용입니다. 고2 때 산악자전거로 이제 자전거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크로스컨트리 종목이라고 오르막도 타고 내리막도 타고 하는 종목입니다. 원래는 이제 경륜을 할 생각은 없었고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국군체육부대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경륜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단거리 선수들을 보면서 멋있어 보였고 같이 운동도 해보면서 이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도전을 했는데 이제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산악자전거 탈 때는 저는 이제 파워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구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륜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런 제 장점이 산악자전거보다는 경륜에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좋았다? 저는 이제 공단 팀에 있으면서 또 원래 훈련을 하러 여기를 자주 왔었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친숙한 장소였고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졌다는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만족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밥이 굉장히 맛있고요. 운동하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해주시고 체계적인 훈련 해주시고 해가지고 더욱 여기에 체질 개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훈련 안에 음식은 5점 만점에 몇 점?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밖에 나가서 음식점으로 찾아가도 충분히 가볼 만한 음식이다. 그 정도는 안 갈까?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지난 롤모델로 삼으신 선수가 있을까요? 은퇴하신 조호성 선배님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성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었는데 제가 20살 때 대표팀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자기 관리나 노력하시는 걸 보고 꼭 본받고 싶다, 대단하다 이런 식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호성 감독님 그 밑에서 선수 생활도 하고 보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박병화 선수가 롤모델입니다. 저희 팀의 정하늘 선수나 정혜민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김포팀으로 합류하게 될 예정인데 저희 팀의 이제 13기의 문인덕 선수를 좀 롤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작년에 준비를 하면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병화 선수 옛날 영상을 보니까 선행력이 소름 돋을 정도로 멋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좋은 성적을 내시니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들이 타는 이제 전법이나 스타일이 제가 닮고 싶은 선수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17년도 창원에서 대상 경주를 했을 때 같은데 이제 혜민 형이랑 뭐 저희 팀의 정하늘 선수, 신은섭 선수가 서로 선행 젖히기 마크를 하면서 1, 2, 3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시합을 보면서 좀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종팀의 김민배 선수를 가장 존경하는 선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김민배 선수를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적인 부분에서도 존경을 하지만 운동 외적인 그 인생의 선배로서 되게 이 존경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되게 남들한테 이타적이시고 베풀려고 하고 되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어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가정적이고 이제 운동에서 소홀하지 않는 선수거든요. 근데 저도 가정이 있고 육아도 하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본받을 점이 많아가지고 김민배 선수를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한 3점 정도. 순간 가속? 5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선 중? 4점 하겠습니다. 코너 중? 4점 정도 하겠습니다. 투지? 투지 5점 하겠습니다. 결단이요? 5점 하겠습니다. 성적이 우선 선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랑 상대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치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3점. 순간 가속? 한 5점. 직선 주행? 4점. 코너 주행? 한 5점 하고 싶습니다. 투지? 5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력? 5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끈한 젖히기 한번 기대해봐도 되나요? 예, 기대해 주시면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션이? 4점 하겠습니다. 순간 가속? 3점 하겠습니다. 직선 주행? 5점 하겠습니다. 코너 주행? 5점 하겠습니다. 투지? 5점 하겠습니다. 결단력? 결단력 5점 하겠습니다. 포지션?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간 가속? 3점? 직선 주행? 5점. 코너 주행? 5점. 투지? 투지는 5점. 결단력? 결단력은 4점 하겠습니다. 포지션이? 2점 하겠습니다.
순간가속. 순간가속도 2점 하겠습니다. 직선주행. 직선주행 4점 하겠습니다. 코너주행. 코너주행도 4점 하겠습니다. 수직. 수직 5점 하겠습니다. 결단력. 결단력도 5점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애매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저는 이제 1년, 2년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점점 이제 우상향하는 선수가 되고 싶거든요. 훗날 본다면, 저를 본다면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게 발전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 있습니다. 포지션? 3점 하겠습니다. 순간가속? 5점 하겠습니다. 직선주행? 4점 하겠습니다. 코너주행? 3점 하겠습니다. 수직? 5점 하겠습니다. 결단력? 5점 하겠습니다. 포지션이요? 2점입니다. 순간가속? 3점입니다. 직선주행? 3점. 코너주행? 또 3점입니다. 투지? 투지 4점 하겠습니다. 결단력? 3점 하겠습니다. 아직 보완은 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뭐 이런 게 장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오래오래 타는 게 목표이고 항상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